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시험 2시 20분까지 입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이 3시 넘어서 시작해서 한 5시 10분이 지나야 끝납니다. 너무 일찍 가지 마시고요. 또 오늘 아침부터 시험인 줄 알고 분명히 아침부터 서둘러서 준비한 학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시험을 보는데, 저는 오늘 당산 중에서 봐요. 네, 오늘 제가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오전에 좀 강의를 올려드려서 급하게, 좀 찍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답을, 좀 늦게 확인하게 돼서 좀 죄송하고요. 아, 자, 101번부터 바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이런 대명사의 격문제는 한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소유격이 지난번에 나왔고, 요번에는 무슨 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것도 역시 소유격이 정답이 되죠. 그죠? 항상 뭐 격을 제가 정리할 때는 여러분 대명사의 강의를 요번 달에 들었죠. 11강으로, 1강으로 짝수달. 그러므로 길게 가진 않을게요. 자, 넘어가죠, 그냥. 102번은요.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정답을 찾아주는 단서도 되기도 하고 얘가 독이 되기도 해요. 약도 되고 독이 되게 하는데 여기서는 약이 되죠. friends의 앞에 사람 명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사람 명사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acquaintance가 생긴 게 이런 것들이 좀 불가산이 많아요. 뭐 상태, 성질, 정도의 따위를 나타내는 그런 어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assistance 그런 것들은 어때요? 불가산이죠. 보조, 도움, confidence. 뭐, 그런 것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느낌이 좀 그렇지만, acquaintance라는 단어 자체가 지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가산에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가 정답이 됐어요. 사람 명사 조금 어려운 거 갈까요? 여러분, hire이라는 이 동사가 S를 붙이면은, 직원이 돼요. 이런 고용하는 인이 아니라 채용되는, 채용인이 됩니다. Recruit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Practitioner이 조금 어려웠었어요. Practitioners, Medical Practitioners. 그래서 개업 의사를 나타냅니다. Athlete. 자, 이건 우리가 많이 익혀서 알고 있는 운동선수. Critic. 이것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형용사처럼 생겼지만 Critical이 형용사고요. 비판, 가라는 뜻을 나타내는 명사, 사람 명사입니다. 이 정도? 네. 자, 그 다음 3번 계속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는 해석으로 절대 풀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어법 문제입니다. 5형식 동사 정리 좀 할까요? Find, keep, 전화하다 말고 부르다, 명칭하다 그럴 때요. Deem, 간주하다, consider. 이런 게 5형식 동사로서 주로라는 말좀 씁니다. 목적어가 오면 뒤에 형용사가 잘 와요. 목적어를 형용사라고 간주하다, 간주하다. 얘는 명사가 좀잘 오네요. 목적어를 명사라고 명칭하다. 형용사도 잘 오기도 해내요. 예.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했다,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명사를 어떤 상태라고 알게 되다, 깨닫게 되다. 눈으로 찾으면 3형식이지만 머리로 깨닫는 건 5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k, require, request. encourage, enable 이런 것들이 주로 사람을 붙이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오죠. 사람에게 to 부정사 하는 거를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답은 D가 정답이 됩니다. 쉬웠던 문제. 이게 수동태로 나오게 되면 사람이 앞으로 주어가 되고요. be하고 required가 되고 to 부정사 이렇게 오죠. 자,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 명사가 plan 같은 거는 능동적으로 계획을 하고 decide 결정을 하고 to 부정사 수동태가 되면 안 돼요. 능동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to 부정사하고 전치사 to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도 있죠. 앞에 주어가 be instructed to 부정사 이건 to 부정사고 또 사람이 be committed to 얘는 명사를 와야 됩니다.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어디에 전념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게 사물이 주어가 돼야 되고 contributed to 이것도 명사가 와야 돼요. 사물이 어디에 기여하다. 그럼 사람이 기여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능동으로 가야 됩니다. 자타동사가 다 돼서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어디에 기여하다.
됐죠? 자, 그 다음 104번으로 계속 넘어가죠? 비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형용사. 자, ing하고 pp는 태문제입니다. 태문제 반드시 하나는 나오고요. publicized. 자, b가 정답이에요. 자, 5번. 이거는 중간에 일단 제가 문제 풀어 드릴 때 항상 먼저 찾아라 그러는 게 쉼표입니다. 쉼표. 쉼표가 있음으로써 종속절과 종속이 되는 의존절,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를 빨리 잡으시고요. 절이 몇개 있는지 파악이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본동사가 몇개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동사를 빨리 찾으세요. 동사를 그냥 동사는 이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형식부터 오형식의 동사의 형식을 같이 파악하시고, 자, 이게 파악이 된다는 거는 모두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타동사까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동사 뒤에 자주 붙는 전치사 같이 수반이 돼야 되죠. 자, 세 번째는 명사를 빨리 찾으세요. 자, 이것도 명사네 그러지 말고 가산이네 불가산이네 이 여부와 또 사람 명사네 사물 명사네 somebody다 something이다 이게 동시에 빨리빨리 파악이 되면 이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한눈에 들어와도 되게 수월해져요. 문제 푸는 게 쉼표가 일단 없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긴 전치사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는 안 돼. 이러면 이제 문제 못 풀어요. 자, more이 끌렸죠? more은 than이 있어야 돼요. more than. 얘가 부사로서 뒤에 숫자 수식을 좋아해요. over. 자, 여기 품사가 두 개입니다. 전치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숫자 뒤에 붙일 때는 숫자 수식이 부사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이런 것도 되죠. about, around.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숫자 수식이 부사로 사용이 될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over 60% 이 주어예요. 만약에 얘가 전치사였다면 쉼표를 찍고 조동사가 또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higher, further 다 비교급에 관련된 문제긴 하지만 답은 간단한 부사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 수식하는 또 기타 출제빈도 높은 건 at least 최소한 적어도 more than이 있으면 less than이 반대말이죠. 무엇보다 덜또 up to도 전치사로 사용이 되지만 숫자 수식할 땐 부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6번. 자, 여러분들이 지금 101번부터 130번까지는 어법에 관련된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더 제가 갔죠. 101번부터 130번까지의 어휘를 좀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 해석을 좀 간혹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식으로 어법으로 문제를 몇개다 넣어가지고만 빨리빨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106번. 자, 이것도 어법이에요. 자, 이거 해석을 달겨드리려고 하는데, believe. 일단은 좀 어렵겠지만, 이번 달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접속사라는 게 절에 관련되는 접속사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부사절 접속사, 부접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형용사절 접속사는 이름이 이렇게 되진 않죠. 관계사입니다. 자, 세 번째가 명접이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 자, 이게 의문사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섞어서 보기를 까게 되면 해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세 가지가 보기에 섞어 깔려 있어도 문제 푸는 요령은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절의 정체를 밝히자 그랬어요. 절의 정체가 뭐지? 딱 나와야 돼요. 이거는 뭐 갖고 알수 있느냐? 생략과 위치 이동 여부 갖고 알 수가 있어요. 생략이 되는 거는 부접, 형접, 명접은 생략이 안 돼요. 제가 이끄는 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 이동은 얘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명사 절은 그렇죠? 명사기 때문에 다 되는 거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절. 위치 이동은 안 되되 생략은 가능한 절은 형용사절. 명사절은 둘다안 되고. 자,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그렇죠? 예. 네.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절이 정체가 밝혀졌어요. 그러면 빈칸 뒤에 문장이 완전하게 왔는지,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불완전 문장으로 왔는지를 판가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다 섞어졌어요. 여러분, 댁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된다고요. 관계대명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명사절 접속사라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응? 자, 지금 강의를 이번 달부터 처음 들으시는 우리 조금 어려울까봐 항상 제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 계시죠? 그죠? 영철 씨? 영철 씨인가요? 그쵸? 네. 한 5년 만인가, 뭐, 토익을 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을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리니까,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이게 문제풀이에 언급이 되다 보면, 아, 그이 또 나오네. 이렇게 나중에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요 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 know, 나는 압니다. That he is a doctor. 제가 항상 같은 예문을 드려요. 자, 여기서 이 대절이 무슨 절인지를 보자는 얘기죠. 자, 이 대절은 생략이 되어야 안 돼요. 빨간색.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예요, 경고. 이거는 다 빼면은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목적절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장이 틀립니다. 그쵸? 자, 이게 무슨 절이에요? 이게 명사절이에요. 예. 자, 형용사 절에 관계 대명사를 예문을 드릴게요. I know. 글씨가 이렇게 커지죠? 자, I know. 여기다 the man이라고 할게요. The man is a doctor. I know the man. That is a doctor. 사람 삶을 다 쓰는 게 that죠. 자, 이 that와 이 that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자, 형용사를 파란색으로 주로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거 생략돼야 안 돼요. 되죠? 없어도 상관없어. I know the man. 자, 됐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빠지면은 문장이 틀리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완부를 보란 얘기는 이렇게 끊고 보세요. 요 단어 뒤를 봤더니 이게 무슨 문장? The man is a doctor. 이러는 게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이 that 이렇게 꺾어서 뒤에 봤더니 is a doctor. 뭐가 없는 불완전? 주어가 없는 불완전. 이런 식으로 빨리 파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보기는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야 돼요. 명사절 접속사, 관계사. 여기서 부사절 접속사 될수 있는 건 없네. 그건 없네요. 그쵸? 자, 그러면 정체를 밝히자는 말은 주변 단어 갖고 밝힐 수가 있어요. 제가 단서를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Believe. 자, 이거 다 빼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Many people believe.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자, 얘는 무슨 절? 명사절. 이런 게 건드리면 안 되는 명사절이라고요. 자, 그럼 명사절 접속사에서 골라야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봅니다. Meditation can enhance concentration. 자, 지금 단어가 어려워요. 이럴 필요가 없는 게, 단어 일단 기본으로 암기가 돼 있다라는 거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 제가 머릿속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어렵다. 이렇게 엄살 부르시면은 뭐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Meditation can enhance in concentration. 단어 몰라도 예, 품사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역할. 자, 역할 그러면은 주어, 목적어, 보호를 나타내고요. 품사 그러면 명사, 형사, 부사를 나타냅니다. Meditation 주어죠. Can 조동사 쉽네. 자, 동사 있으면 여기 목적어 온 거네요. 명사니까. 자, 그래서 완전 문장. 이 뒤에는 버려도 돼요. End는 등이니까. 자, 완전 문장 명사절 접속사 이끄는 거 찾으세요. 자, 그러면 that하고 why하고 how. 또 여기서 좀제 요령이 딱 적중하지가 않은데, 자, why, how, that가 다 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뒤에 완전 문장 붙이는 거, 자, 그래서 내용을 보기보다는 제가 더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그냥 앞에 있는 명사가 know나 believe, 지금과 같은 믿는다, suggest, 제안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indicate, 어떤 걸 암시하고 제시하고 보여준다. 그럼 그냥 that예요. 예, 그래서 that er을 믿습니다. 그 답은 D가 정답이 됐고, 여기서의 that를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Meditation 명상이고요. Enhance 강화시키다, 더 좋게 하다. 집중력, and 여기서의 등이는 동사를 연결하고 있네요. 조동사, 동사 원형, increase energy를 높여주는 거다라고 많은 사람이 믿는다. 107번 갑니다. 자, 반드시 두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6가지 합쳐서 부사자리는 너무 쉬운 문제. 문장이 완벽하다라는 것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Complete라는 동사죠. 그죠? 자, 여러분, ED가 이게 가사, 저기, 규칙이 있고 불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 변화일 때요. 규칙 변화일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과거 동사냐, 어? 그럼 본 동사죠. 시제를 갖고 있는. 그죠? 자, 두 번째는 과거 분사냐. 이거 시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사는 형용사예요. PP, past participle. 자, 이 과거 분사인지 과거 동사인지를 어떻게 판가름 하느냐.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거든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동사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너무 커서 이렇게. 자, 제가 뭐 얼굴이 막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중하라고. 제가 이렇게 화면이 조금 하게라도 좀 열어드리거든요. 예. 제가 막 외모에 신경을 쓰면은 이렇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빨리 공부해요. 자, completed라는 요 단어 뒤에 이런 단어가 있으면 얘가, 판가름이 벌써 난 겁니다. PP가 더가 이렇게 있으면은 타동사의 ED가 명사에 이렇게 붙여요. 그 얘는 수식 관계예요, 수식. 타동사의 ED가 이렇게 있고, 더. 그러면은, 여기서 어도 되고요. 자, 소유격 같은 것도 되겠죠. 얘는 명사의 시작을 알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얘가 무슨 관계? 목적어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D가 과거 분사인지, 아니면, 과거 동사인지를 이렇게 판가름 하는 게 좋고요. have plus pp 같은 경우도 있죠, 그쵸?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이렇게 목적어 붙이니까. 자, 답이 C가 정답이 돼요. 쉬웠고, 108번 갑니다. 자, 요거는 agree라는 동사를 많이 들어도 보고, 써보도 보고, 읽어도 봐야 돼요. 말로도 해보고. agree가 일단 자동사죠. 그죠? 자, to 부정사하는 거를 동의하다. 이렇게 하던가, agree to 해서 to 명사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이럴 때는 타동사처럼 사용이 되기도 하네요. 투부정사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자타동사 솔직히 다 되는데, 수동태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수동태처럼 우리가 뭐, 어떤 것이 투부정사하도록 그 예상하다라는 이런 동사들은 이렇게 하면 3형식이고요. 자, expect, 목적어하고 투부정사 하면 5형식이죠. 그죠?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된다고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be expected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어그리는 안 돼요. 어그리. 어그리는 수동태라는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th를 붙이기도 하죠. 무엇과 동의, 어디에 동의, 뭐 하는 걸 동의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일단은 자타동사가 다 되니까 수동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답은 D로 그냥 푸는데, 만약에 이거 말고 invest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invest는 in을 쓰지, on을 쓰지 않아요. invest in 어디에 투자하다 있고, invest 무엇을 투자하다 이렇게 있어요, 목적어.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when 이렇게 할 때요. 자, 여기다가 여기 빈칸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investing인지 invested인지는 자타가 다 되니까 일단 가능성 여부가 다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신속 정확하냐면요. 주절의 주어를 빨리 확인하세요. 이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주절의 주어는 여기 중간에 쉼표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죠? 반대로, 지금, 이런 위치라면 주어가 앞에 있을 거라고요. 주어가 능동적으로 그거를 하는 건지의 여부면 ing고 동작을 받는 거면은 pp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유였어요, 유. 그냥 피부 일반 사람들, 여러분들 고려를 하세요. 투자할 때 아니면 투자하기 전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주절의 주어를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그래서 답이 agreeing이 일단 답이 됐고요. 이거는 agreement를 줬으면 또 틀릴 학생이 좀 많아요. 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한국말로 동의 전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이런 것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before decision, 이것도 결정 전,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 자, before decision이 결정 전, 이런 말은 없습니다. 결정을 하기 전이겠죠. making a decision. 그 다음에 decision은 또 가산이기 때문에, or나 the를 꼭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making a decision. 자, 이게 오답이었고, 뭐가 답이었냐면, deciding이 답이었었어요. deciding to 부정사. 이렇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수반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역시 사람이 주절에 주어가 있었습니다. 주절로.
주절에 주어로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답이 일단 D가 됐고,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요. 블루프린트 설계도 for a new apartment building에 검토를 했다. 뭐 하기 전? 디자인에 동의하기 전에 먼저 검토를 했다라는 뜻이 됐겠죠. 9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under the 명사짜리네요. 자,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풀어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Under the direction of somebody. 누구의 지시하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supervision이 또 있어요. 누구의 감독하에, 또 누구의 guidance. 지도하에. 이런 것들. Under 붙이는 거 되게 많죠. Under, standard. 기준하에. 이런 것도 있고. 자. 제 교재 14강을 보시면 좀 됩니다, 여러분. 제 교재. 이번 달 짝수니까 14강 있죠? 14강에 전치사 부분을 보게 되면 언더라고 자주 어울리는 단어를 제가 다 거기다가 넣어드렸어요. 자, 110번 계속 갈게요. 메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너무 쉽죠? 자, 요거는 이제 두개 갖고 선택하라는 건데, 목조가 있으면 역시 A가 정답이 되죠. 그죠? 예. 네. 다음 계속 갈게요. 111번입니다. 다어법이에요. 일단 쉼표가 있다 없다를 보라 그랬는데 있네요. 자, 요거를 이렇게 기울임으로 좀 써줘야지 문제가 맞아요. 매거진, 잡지, 간행문 이름은 이탈릭 사이즈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쉼표 있으니까 전치사 정답이네. 여러분, 전치사면 전 부르시고요. 접속사면 접 부르세요. even if가 뭐예요? 전치사하고 접속사의 커다란 차이점은 뒤에 주어 동사가 올수 없고 명사류가 오는 게 전치사입니다. 동명사, 명사, 명사절, 명사절 접속사, 외절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전치 접속사는요,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 학습이 좀 되신 분은 내가 본적 있다, 본적 없다라고 이제 감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주어하고 동사 많이 봐왔죠. 자, 접이에요, 접. According to, 자, 이거 전치사죠. As though, 자, as though나 though, as if하고 동격인데, though는 as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As if. 자, 요거 접이에요, 접. Now that, because의 동격입니다. 자, 요것도 접이죠. 그죠? 자, 해석했으면 억울했네. 뒤에 명사했으니까 답은 전치사 B. 이렇게 빨리 풀고 넘어가줘야지 독해 시간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112번. 자, 요것도 우리가 요번에 배웠던 대명사 관련 문제입니다. 자,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댐이냐 도우즈냐의 싸움은 자, 이렇게 얘기했죠. 도우즈는 지시 대명사로서 뒤에 수식어구가 붙었다. 그러면 도우즈로 가세요. 수식어구 수박. 자, 댐은 앞에 언급된 거의 일치 여부를 나타낼 때가 됨이에요. 그러니까 수식어구와 수반할 때 때는 거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일치하지 않고 같은 종류지만 같은 종류의 그런 앞에 언급된 명사이지만 다른 거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앞에 만약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언급이 된 상태에서 고객들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 만난대요. 그 meet them 그러면 앞에 언급된 그 고객들이에요. 근데 meet those from 어떤 소속의 그 사람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앞에 언급된 그 클라이언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회사의 고객들 그런 식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수식어구를 보는 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수식어구가 있다는 거는 앞에 언급된 걸 그대로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도우즈. 자, A가 정답이 돼요. 자, 이 후즈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명사가 언급이 돼야 돼. 수반이 돼야 돼. 언급이 아니라. 위치는 뒤에 주 동사. 동사가 항상 와야 돼요. 관계대명사. 자, 그래서 dietary distinction이라는 거는, 음식을 먹는 거에 있어서 제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페셜 밀이 요청에 따라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113번. 오케이. 이것도 출제가, 이런 식으로 뭐 기본 두 개는 나올 것 같은데요. 어휘어법. 이거는 어법이니까 contribution을 수식한 형용사죠. 자, 근데 이렇게 두 개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해석까지 가야 될 필요도 있어요. 가끔. Viable이냐, value이냐 그러는데 우리가 value는 타동사로 많이 쓰죠. 무엇의 가치를 매기다 해서 목적으로 바로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했다면 value did면 모를까.
근데 value did하고 valuable의 보기를 같이 줄 수는 없어요. 답이 두개될 수도 있어요. 되게 비슷해요. 뜻 자체가. valuable 같이 있는. 자, B가 정답이에요. 자, 여기서 참고로 얘기할게. invaluable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치 없는이라고 보는데요. 얘는 가치를 매길 수조차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그래서 이것도 가치 있는이라는 뜻이 됩니다. 반대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114번. 오케이. 자, 이 문제도 출제가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뭐부터 찾아라. 쉼표 있다, 없다부터 찾아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뭐 찾아라? 동사를 찾으세요. 있는지 없는지. 자, 일단 주어가 organization이고요. marked. 자, 이런 게 뭐겠어요? 이렇게 소유격이 있으면 동사라고 얘기했죠, 아까. 제가 PP인지 과거 동사인지 구별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동사고 anniversary. 자, 그러면 동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첫 번째, 본동사의 수와 절의 수가 같은지를 확인한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내가 본동사를 넣어야 될지 준동사를 넣어야 될지 여부가 나와요. 여기서 준동사를 제가 두 가지로 국한할게요. 그냥 ing냐 ed냐의 선택 여부. 자, 지금 이 문제를 적용하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 하나하나 자 일치했으니까 또 본동사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어리나 언어스 이런 것도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을 이런다고. 선생님, 언어리 명사니까 명사로 볼 수도 있네요. 자, 이게 만약에 명사라면 명사하고 있지 명사를 나란히 쓰겠어요? 전치사 없이 연결고리 없이 그럴 리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버리세요. 자, 이렇게 결국에 두 개로 남는다고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문제? 얘는 태문제, 태. 능동태, 수동태 문제입니다. 그래서 ing가 정답이 될 때는 뒤에 뭐가 있을 경우? 목적어가 있을 경우. 자, PP가 답이 될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없을 경우. 그럼 뭐가 있겠어요? 전치사구가 주로 수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honoring. 자, D가 정답이 됐고요. 자, 문제 해석해 드릴게요. Organization yesterday, 어제. 기념했다. Marked. 15주년을 기념했다. 어떤 행사와 함께. Luncheon, 오찬. 자, 이 오찬이 뭐하는? Founding member. 창립자들을 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오찬과 함께하는 15주년을 기념했다예요. 그래서 어너링이 답고 답이 됐고요. 이거를 제가 조금 어렵겠지만 그냥 얘기할게요. 형용사구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a luncheon. 여러분 문제풀이가 좀 장점일 수가 있는 이유, 실전 스타일의 문제 문풀이 장점일 수가 있는 이유는 아는 문법을 이렇게 정리하는 속도 빠른 그런 학습법이 좀 되는 것이 일단 어느 정도 공부가 된 학생들이 좀 그런데 단점은 일단 역시 여러 가지 문법 용어와 이런 것들이 좀 듣기 이해하기 힘들면은 제가 말하는 게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막다 모르겠다 이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니까 that the honors 원래는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게 관계 대명사죠. 지금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 붙여서 a luncheon that honors its founding members. 자, 여기서 이거를 줄인 거예요. that를 뺀 다음에 honors의 원형에다 ing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형용사 구다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115번. effective가 형용사니까 형용사 앞에 또 형용사를 쓰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와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 이렇게 문법 용어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술적이다 그러는 거는요. be동사 뒤에 형용사일 때는 서술적 그래요. 한정적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 형용사 두 개가 되겠죠. A round big face. 얼굴이 둥글고 크대요. 근데 이게 형형 이렇게 오겠어요? 이거 등이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모를까. 자, 그래서 여기서 형용사 넣으면 안 되는 이유. be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있으니까 부사 정답. 자, 답은 B가 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풀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116번 갑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116번. 자, 일단 쉼표 있다 없다 있다. 그쵸? Following a preliminary consultation next week. 예비 이런 뜻이 preliminary 처음에 하는 거 예비 준비 뭐 이런 거. 그래서 예비 어떤 상담 다음에 다음 주. 자, 해석할 필요 없고요. 일단은 여기 동사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자, 뒤울토도 없어요. 그럼 동사 넣어야 되네.
자, 이런 거는 눈길도 주지 말고, will create, was created, have been created. 태문제네, 태문제. 그쵸?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었겠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면, 오형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형식도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면서, 뭐, PP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명사. 그러면 앞에가 사람이 와요. 사람이 초대장을 보내짐을 당했다가 받았다니까. 그다음 또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떤 걸로 관주가 되다 그러면은 명사가 이렇게 온다고요. 아니면 사람이 어떠한 직함을 얘기해 놓고 이 직함에 임명됐다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과거하고 시제까지 이제 파악이 된다면 과거 수동과 과거 완료 수동이 싸울 수 있을까? 항상 동반 탈락하세요. 과거 완료와 과거는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얘는 태도 똑같죠. 수동태, 수동태. 얘는 시제 싸움도 안 됩니다. 다 버려지네. 자, 정답 찾는 속도나 오답을 버리는 속도나 같은 게 이런 문제죠. 1대3. 답은 A. 여러분,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렵게 푸세요? 뒤에는 목적어 있으니까 A네. 자,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까지 있을 경우에까지를 대비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게 크리에이트네. 제가 지금 문제를 잠깐 멈칫거린 게 크레딧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크레딧. 크레딧가 앞에 있는 명사 be credited with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명사로. 자, 요거는 제 교재 2강 보시면 돼요. 자타동사. 오케이? 자, 그 답은 A가 정답이 됐고요. 117번 갑니다. 자, 대문자 표시니까 여기 문제 잘못됐어요. When이에요. 자, 이거 어휘로 풀었다 그러면 이제 고민스러운 게 merge랄까, acquire랄까 아마 그렇게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 앞에 복수가 복수명사가 절대 아닙니다. 이름이에요, 이름. 뒤에 있는 회사 같죠? 그죠? 자, in September. 회사와 회사끼리의 동작의 연결이 좋은 의미적인 접근은 합병 일단 좋고 인수도 좋죠. 자, 근데 이거는 타동사고 얘가 자동사예요. 얘는 with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merge with. 그 답은 C가 정답이에요. remain도 비동사 취급 동사죠. 비동사 똑같아요. 네. anticipate 예상하다. 회사가 회사를 예상한다라는 말안 되고 118번. 자, 요거는 위진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얘가 정답을 찾아준 단서네요. 위진이 지역의 지역. 여러분들이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그 단어가 어렵다면 파악이 조금 쉬운 거 생각해 보세요. 같은 종류의 다른 단어, 좀 쉬운 거. 지역이면 도시 어때요? 도시. city, area 어때요? 지역. 그런 거 s 붙여서 본적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그죠? cities, areas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가산인데 S가 없다는 것 같고 문제를 풀어낸 얘기입니다. 올은 가산이 올 때는 반드시 복수 형태로 와야 돼요. Regions. Every 정답. First. 덜을 써야 되고 Many. S 붙여야 되네. 이런 거 해석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답이 B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Every는 가산 명사에 단수가 온다. 자, 이거 12강. 제 부정 대명사, 부정 형용사 강의 보시면 나옵니다. 119번. 오케이. 자, 호텔세라는 앞에 소유격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게 뒤에 있는 명사 수식이네. 그쵸? 자, 그러면 타동사일 때 PP, 자동사일 때 ING죠? Updated. 자, 답은 A입니다. 어렵지 않고. 120번. 요거는 일단 쉼표가 없고요. 그쵸? 자, 대트절 이하만 보세요. 항상 대트절 이하만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볼 필요가 없고, 대트 이하의 동사 있다 없다 판단하면 됩니다. 동사 없죠? 그죠? 자, 그럼 동사 넣어야 되는데. 아, 다동사네,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태를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본동사, 아까 얘기했듯이 절과 본동사의 수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거 본동사 넣어야 된다라고 파악이 됐어요. 아까 준동사에서 ing, pp일 때는 태로 갖고 문제를 풀으면 된다 그랬는데, 본동사가 들어갈 자리 맞네. 자, 이러면 태, 수, 시제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 순서대로 가세요. 태를 일단 생각할까요? 태. 자, 태, 능동태, 수동태를 나타냅니다. 뒤에 목적어 여부가 결정하죠. most frequently. 자, 부사 있으니까 얘는 수동태네. 수동태 찾으세요, 그럼. 얘 능동, 오답. 자, 이거 능동이지. 이거 수동태 아닙니다. have been이 여기 중간에 있어야지 수동이죠. were indicated. 자, 답 나오네. c가 정답이죠. 됐죠? 이것도 능동이고. 자, 이거는 태 문제는 이두 개를 생각 안 해도 되는 문제였어요. 자, 121번. 아까 잠깐 얘기했던 동사 여기 나왔네. dim. 자, 이 dim이 오형식이죠? 그럼 뒤에 형용사 자주 온다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corporation was able to generate large profits in the first year of business. 영업한 첫 번째 연도에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었대요. 자, 해석은 괜히 한 거고,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실력을 다 쌓아 올릴 때는 해석을 다 하시면서 문제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A가 답 22번. 자, 이 문제는 The world change was not decided arbitrarily. 자, 이런 단어 어렵죠. 독단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warranty가 독단적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쉼표가 없고 동사는 두 개예요. 이렇게 이렇게. rather the result. 자, 이러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건 어떤 단어밖에 없느냐? 동동을 연결하는 등이. 등이밖에 없어요. 등이. 자, 그래서 등이 접속사 찾기. 자, 요거 두개 없고 놓고 생각해야 되겠죠. 5월이냐 버트냐인데 5월은 선택의 의미고 얘는 역접의 의미죠. 그죠? 자, 이런 거 있으면 역접이네. 이게 아니라 그러나 오히려 결과다. 그 답은 B가 정답이 돼요. So not A but B 이런 거 있죠. 상관 접속사라고도 해요. 상관 접속사. A하고 B가 같은 품사를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not A but B 상관으로 풀어도 돼요.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B입니다. 그러나 A는 아니에요. 이렇게 내기도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123번 갑니다. 자, 쉼표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동사. 일단 주절은 안 봐도 될것 같고요. arriving이라는 준동사가 이렇게 있다는 거. 자, 요거를 일단 캐치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문법 얘기 좀 잠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문장 갖고 역으로 문법을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이게 문법이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문법을 먼저 배워놓고 그 문법의 적용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while I was driving a car, 내가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내가 차 사고 봤다. 이거를 줄일 때는 while driving a car, I saw a car accident 이래도 돼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또안 봐봤고, 안 들어봤어요. 이러면 제가 또할 말은 없어요. 자, while이 저를 수반했다면, 이 while을 접속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부접이에요. 부사절 접속사. 자, 여기서 이제 driving이 이렇게 줄었다 그래서 while이 전치사는 아니에요. 얘 부접 맞고요. 역시 부접이 맞고. 자, 이거에 대한 이름을 제가 좀 써드릴까요? 이게 부사절이죠. 부사절. 자, 얘가 줄었어요. 그럼 얘 뭐라 그럴까?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게 절인데 줄었으니까 이거를 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두 단어 이상짜리. 얘가 부사구입니다. 자, 여기서 얘까지 빠지면 이게 뭔지 아세요? Y까지 빠지고 driving a car, I saw a car accident 이러면 이거를 분사구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때다 했어요. 해석은 어떻게?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알아서. 내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차 사고 봤다? 그럼 운전만 하면 차 사고 본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 사고 봤다? 이것도 말안 되죠. 운전을 할때차 사고 봤다? when도 좋고, while도 좋고. 그죠? 예. 운전하기 전에 차 사고 봤다? 이렇게 내용에 대한 오해 여지가 있다면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글쓴 사람의, 뭐, 의도인데. 글쓴 사람이 마음대로 쓰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성 여부를 다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because, 접. 부사절이 부사구로 줄었다.
이 접전이 다 되죠. 그렇죠? 전치사일 때 after tomorrow, 접속사일 때 after I ate dinner, 먹고 나서. 자, because, 동반 탈락이네.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겠죠. 일단 that는 구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 now that가 없으면 because에 대한 해석까지 여러분들 여부를 살펴야 될것 같지만, 이 because는 이유는 이것이든 둘 중에 하나만 쓰지 부사구라는 중간 단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because는 주어 동사 다 쓰든가, because 다 빼버리고 분사구만 쓰든가, because하고 준동사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답은 일단 나옵니다. arriving on time, learn that. 자, 내용을 좀 살짝 살펴보는 거나, 그렇게 시간이 뭐 걸리지 않는다면, 그쵸? 자, if는, even if가 만약에 뭐뭐라면, 자,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또 없습니다. 예. 준동사를 이렇게 쓰는 경우. 조건일 때는, 이게, PP의 출제 빈도는 좀 있었어요. 자, 하고 나서, 도착하고 나서 대기하를 알게 됐다. 자, B가 정답이 됐던 문제. 24번. 앞에가 is가 있으니까 형용사 넣어야 됩니다. 자, B동사 뒤에 형용사 넣기. 그럼 이제 요거 두개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지금 ing가 없죠? 왜냐? 원형 우선 법칙. impressive가 있으니까 impressing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는 사람, 사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감정 관련된 거 있어요? 감정 동사가 한 30에서 35개 되거든요. ing 아까, pp 아까는 사람, 사물 갖고 문제 풀으세요. 앞에 주어를 빨리 보세요. application. 자, 사물이네요. 자, 그럼 답은 impressive. C가 정답. 125. 자, 이것도 오케이. 뒤에 갈수록 약간 어려워지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be 동사 뒤에 형용사 넣어야지 원형 우선 법칙 뒤 이름은 틀려요. 이거는. intentional은 계략적인, 의도적인,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자, intentional의 출제 빈도는 zero예요, zero. 한 번도 없었어요, 형용사가 나온 경우. intentionally는 두번 정도 나왔었어요. 얘는 일부러. 일부러가 부정적인 의미인 거는 아니잖아요. Not necessarily. 자, 이게 계획적으로 일부러 자연적이지 않게 그렇게 어떤 인위적으로 했다 이렇게 의미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제 알아놓으세요. Intend가 to 정사를 붙이면은 to 정사하려고 계획하다. 타동사 3형식. Intend 목적어 to 정사 이런 이제 5형식이에요. 목적어를 to 정사하도록 계획을 하다.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주어가 되고, be intended to 정사. 앞에 있는 주어가 to 정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pp. 자, b가 정답입니다. 됐어요? 네. 자, 좀더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좀 문제를 일단 다 풀어드리고 갈게요.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제가 어디까지 가야 돼서. 자, 26번. and가 여기서 또 약이 되네요. outgoing이 일단 품사가 나와야 돼요. 뜻이 뭐두 가지가 있는데 발송되는 우편물 그럼 outgoing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의 성격 외향적일 수 있잖아요. 자, 형용사 넣으세요. athletic. 자, C가 답입니다. 얘는 부사고 이건 운동하기예요. 학문. S를 붙여서 단수 취급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라고. 그래서 답은 C가 됐고 이런 게 이제 분사구문인데 빈까지 다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레그 키라는 사람이 외향적이고 운동선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사커의 생활을 12년을 했대요. 저널리스트 되기 전에 27번. 자, 이제 말이 좀 빨라지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the owner receive. 자, 일단은 동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 넣어야 되니까 명사 넣어야 되겠네. complement냐, complement냐는 가산, 불가산을 묻는 문제입니다. I receive a compliment. 자, 어를 들어보셨어요? A compliment, compliments. 자, 한 번이라도 수표기를 봐봤다면, 그거는 가산명사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compliments.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칭찬. praises. 이런 것들 다 가산명사예요. prize. 이것도 어를 쓰고. 28번. 자, 쉼표 있다 없다. 없고, 동사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자, 여기 동사 있으니까 주어 동사 일단 절의 일치 다 됐습니다. 더 동사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안 되고 자, 또 뭐도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되죠. 자, 이게 바로 또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자타 동사에 대한 여부
여러분 2강, 제 교재 2강을 보시면은 자타동사 거기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consist는 많이 들어보고 써보셔야 돼요. 이렇게 어부를 달고 다닙니다. 무엇으로 구성이 되다? 자동사, 무조건 ing 정답. 자, B가 정답. 수동태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형용사 절이 형용사 구로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널, 위원회, which consists of 이렇게 business and community 리더들로 구성이 된 패널이 이거에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생략이 된 상태에서 consist라는 단어에 consisting 이렇게 붙인 게 돼요. 29번 갑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any가 앞에 있으니까 부정 형용사. 여기 들어갈게. people, work를 수식하는 형용사 넣어야 되죠. ing냐, pp냐, 둘 중에 하나 처리. 아까 잠깐 제가 딴 문제 풀었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updated 아까 풀었던 거 기억하세요? 명사 수식하는 거? 자, 이게 타동사기 때문에 업데이트죠? 자, 그럼 자동사는 ing가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죠? 자, remain이라는 동사가 be동사 취급동사. 자동사, 이형식. remaining,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130번. large, 일단 동그라미. 자, large가 형용사거든요? 그죠? 자, 여기서 increasing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증가하는 큰 수. 해석은 얼추 괜찮아요? large를 수식하는 부사로 가야 돼요. increasingly, 점점이 점점. 점점 많아지는 우리의 고객은 make a hotel reservation online으로 예약을 합니다. rather than by telephone보다. 그래서 주어는 guest고요. 이거 다 형용사예요. increasing는 large number. 그 답은 D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부사가 형용사를 붙이고 그다음에 명사하는 관계가 있어요. 수식을. 그다음 형용사가 형용사를 붙여서 명사 수식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일단 첫 번째 제가 이거에 대한 여부를 어법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두 개예요. 딱두 개. 첫 번째 부사 PP 명사. 자,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예감에. 자, 부사 PP 그다음에 명사일 때는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부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부사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나타난 형용사를 넣고 그 다음에 명사 넣을 때 예를 들어 2번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significantly 이런 거 significantly more fewer complaint 훨씬 더 많은 불만사항을 받았다 이런 거 나왔었고요. substantially more revenue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총수익. 훨씬 더 많은 총수익. 근데 이게 상당한 수익일 수도 있겠죠. Substantial revenue. 그 얘가 없었어야 되거든요. 얘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나타난 형용사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 앞에 단어들이 부사가 답이 됐던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형용명 같은 경우는요. Professional? Financial? Financially? 답이면 financially가 있었겠죠. Financial professional, advisor 이런 거. 재정 전문 고문인이지 재정적으로 전문의 고문인은 아니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휘 문제로 갑니다. 어휘 문제가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요. 지금까지 어법 문제를 좀 풀어드렸고, 어휘 갈게요, 어휘. 네.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것들이 뭐 적중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법에 대한 요소도 보이면 제가 그걸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빠른 속도로 풀어 나갈게요. 자, 101번부터 갈게요. 해석도 좀 나름 요령껏 하세요. 너무 순진하게 문제를 아름답게 진짜 접근하셔서 다 훑지 마시고. A significant and proper insurance. 자, 명사를 어휘로 찾아라 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offering을 좀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사용식이죠. 그죠? 자, 그러면 비즈니스 사업체, 기업체들에게 제공할 게 대상이 뭔지. 상당한 뭐겠어요? 인션스에 대한 디스카운트, 할인이네, 할인. 디스카운트, 그죠? 딜리버리는 배송이네, 상당한 배송이 어딨어요? 리스트레인트는 오히려 제한이니까 막고 못하게 하는 건데 이걸 제공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리 없고. 리턴,
이건 반환 품이니까. 자, 이게 답을 찾아주기도 하네요. 그죠? 상당한 할인, 상당함을 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명사들은. 2번, lunches are not, 자, 아까 했던 건데, 등이네요, 등이. 자, 이렇게 절절을 연결할 때는 쉼표가 찍어집니다. 등이 접속사, D. 5월은 선택이기 때문에, 절절을 잘 붙이진 않고요. 나트가 일단 답을 좀 찾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103번. Should their ticket. 자, 요거를 갖고 문제를 빨리 풀어라는 거예요. 티켓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동작의 여부는 place ticket, 놓아두다, 스케줄을 티켓을 한다 그래 일정을 잡아야 show ticket 보여주는 거네. 자, C. 4번. 오케이.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전치사 한 두 개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A week of receiving a request. 뒤에 시간 명사를 뒤에 붙였는데, may this job be completed a week of receiving a request. 오케이. Over은 이상이에요. 이상. 응? Over, 뭐, 10 years 같은 거. 현재 완료에 계속적 용법에 좀 사용이 되고, into 안으로, underneath는 바짝 밑에 아래로죠. 이내네, 이내. within a week. 일주일 내에. request를 받고 일주일 이내에 그 maintenance job, outdoor. 이제 바깥 야외에 보수 작업이 끝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ithin은 되게 많은 걸 붙이는데요. walking distance. 자, 이럴 때는 도보거리 내입니다. 지금과 같이 a week는 일주일 내고요. 장소를 나타내면 이런 것도 올 수 있어요. 회사 내에서. article. 뭐, 기사 내 오타를 잡는다. 이런 것도 출제가 됐었고. 105번.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아까 while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했었죠. 구로 줄일 수 있다. day, all 있다. 빠진 겁니다. 앞에 day가 travelers죠. 그죠? 자, 얘 때문에 문제 풀립니다. 전치사의 어휘는 뒤에 명사랑 연결을 줘야 돼요. in the country. 그 답은 A. 그죠? along은 얘는, with를 좀 붙여서 술질을 하기도 하고, along the street. 이런 건 part 1, 사진묘사. 길을 따라서. along with 하면 동반수반. 무엇과 함께. 자, 뚜루는 수단과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자, 6번 갑니다. In the event of. 그냥 읽다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입에 익숙해져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 대비, 우천시를 대비해서 outdoor concert가 reschedule 될 수 있다. 그 답은 C가 정답이에요. 이거는 case를 쓸 때는 덜 쓰지 않아. In case of 이렇게 씁니다. Against는 보통 이제 대항이니까 compare against 이런 자동사 있고요. 대항하다. 무엇과 반대라는 그런 의견의 반대도 사용이 되고요. by는 ing 쓰죠. 수단과 방법 나타내는 동작. 까지일 때는 기한을 나타낼 때는 이제 쓰기도 하고. 자, 7번을 갑니다. 전치사의 또 어휘 문제. their computers. 자, 앞에는 동사 때문에 풀리는. 그 전치사가 동사랑 어울리는 게 있고, 뒤에는 명사랑 어울리는 게 있죠. 타동사랑 어울 때 있고, 자동사랑 어울 때 있고, 얘는 자동사랑 어울리니까 turn off the computers. 자, 키다가 없으니까 끄다겠죠. 뭐. 그 답이 B가 됩니다. 108번. 아까 같은 문제가 좀 들어갔네요. 죄송해요. 자, 9번 계속할게요. 오케이. 자, 더가 앞에 있다는 거는 여기 들어갈 게 뒤에는 명사 수식. 이게 어법이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방법이긴 해요. 여기 들어갈 게 앞에도 들어간다. 어휘도 이렇게 푸는 것도 좋습니다. 자, enclosed, A가 답이지. 그죠? enclosing 할래, enclosed 할래, 그럼 어법이겠죠. 타동사는 PP가 명사 수식. 동봉된 계약. 모양새가 잡혀져야 trained는 사람 수식이죠. 교육을 받으니까. engaged, 이것도 관련되는 거니까 얘는 한정적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고 서술적으로 비동사 뒤에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110번. 명사를 목적으로 삼는 타동사 어휘 문제. 자, 그럼 요거 연결하면 되겠죠? A blue visitor's identification tag를 어떻게 하다요? 자, 요거를 얻다는, 얻다. 자, 얻다. obtain, get죠. definition, 정의라는 거니까, 정의를 내리는 거니까, 이제 맞지 않고. recall은 회수하다. 이거는 잘못된 거를 이제 걷어들인다는 뜻이니까. inquire은, 얘는, 이게 끌렸죠, 여러분. 네, inquire이 상당히 장난을 많이 치는데, 얘는 자동사입니다. inquire about을 꼭 붙이셔야 돼요. 자, 111번. 자,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주어는 동사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수동태일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능동으로 바꾸세요. make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뒤에 사람에게. 그 make problem, 문제를 만들어요. make concept, make inquiries, make position. 자, C네. make inquiries, 이게 바로 문의하다예요. make inquiries about. 무엇에 대해서 문의하다? 자, 이거 없어도 누구에게 문의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somebody. 그러면 inquiries should be made to. 이렇게 수동태가 된 거죠. 그죠? 능동으로 바꿔보는 게 문제를 빠르게 풀게끔 해주는 어떤 요령이에요. 네. C가 정답이에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기 빈칸인데, 뭐, are given? must be given? 해놓고, introductions가 답이 된 적이 있었어요. give introduction. 아, attention, sorry. attention. 이거. give attention somebody 그러잖아, 그쵸? 예. 자, 112. 아, give attention to something.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자, 부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동사 수식이죠. was scheduled to be the first formal, but 그러나, 자, 역적. 일단은 어휘 찾을 때, 자, 역적, but 잘 보고, 또, 인과 잘 보라 그랬고, 양보, although, even도 잘 보라 그랬고요. 네 번째, 목적. 자,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just announced that she will perform last. 자, 처음에는 그렇게 일정이 잡혔는데, 근데, 어떻게 발표가 됐다? 자, fluently, 얘는 어떤, 언어 구사력이 유창한 거고요. currently, 자, 이거에 과거 동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originally, 이거죠. 원래는 그렇게 됐었다. considerately는 사려깊기예요. 113번 갑니다. 명사 어휘 문제. A great deal of mechanical. 자, require의 목적어가 돼야 되겠어요. A great deal of는 형사예요. 그래서 require의 목적어가 deal이 아니라 require 목적어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요청이니까 뭐예요? 요청한다, 필요합니다. 뭐냐면 importance, 중요성. 자, 이게 풀어주긴 하네요. Mechanical expertise. 전문 지식. 많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답은, C가 정답이에요. Transmission problem. 전송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거는 기술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114. 자, 일단 쉼표 없고 동사는 있죠. We'll meet with the client를 만난다. 아, 쉼표 있네. 자, 그러면 전치사 일단 답이고요. Nonetheless는 부사나 접속 부사입니다. 버려야 돼요. Insofar as는 as far as랑 동격이에요. 얘도 접이에요. 이것도 접속 부사 아니면 부사. 자, simultaneously 부사. 부사, 명사하고 쉼표 이렇게 찍어요. 안 되죠? 자, D가 정답. 115. are simple. 자, 지금 어휘처럼 보이지만 어법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are simple. and attractive. 자, 일단 이 뒤에 등이가 있는 건지 상관이 있는 건지. 자, 여기서는 attractive to, okay. 자, not only borrow 수 없어요. 버리세요. 자, 그다음에 nor a either a nor b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상관이. I neither a nor b. 자, while은 얘는 접속사니까 안 되죠. both a and b네. 그 답은 A가 정답이네요. 형용사 두개 연결한 거네요. 그쵸? 그래서 얘가 상관이고 상관 앞에 짝짝기. 그래서 답은 A. 이렇게 찾으시는 게 문법으로 풀수 있는, 또 요령이 됩니다. 어휘 문제 아니에요. 자, 116번. 자, enough가 뒤 있어서, 얘가 형용사인 것 같지만 부사입니다. 후치수식 부사예요. 투정사할 만큼 충분히 어떠하다. 자, 앞에 사람하고 연결하는 게 빠릅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의 어휘는 주어랑 연결하세요. 자, 사람이 complete해요. 완성된. 안 되죠? 사람이 typical해요. 전형적인. 자, versatile. 정답. C. 다재다능한 이란 뜻이에요. assort는 동사가 분류하다니까 분류되니 안, 안 되죠? 사람이, 그것도 한 사람이. 충분히 다재다능하다라는 C가 정답이 됩니다. 얘는 사람하고 사물하고 다 붙을 수가 있어요. 사물일 때는 다기능의 이란 뜻이 되겠죠. 117번.
어휘 문제 명사 read. 자, read의 목적어를 넣어야 되는 어휘 문제 같은데요. Be sure to read all the contained in the manual. Okay, instructions. B가 답이네요. 매뉴얼에 있는 지시사항들을 다 읽어라. 읽어야 된다. 118. 아, 또 들어갔어. 같은 문제. 119. 오케이. All the가 있는데, 일단 쉼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외우세요. Of the 복수명사 주어 동사 최상급. 한번 따라하세요. Of the 복수명사 주어 동사 최상급. 한번 더. Of the 복수명사 주어 동사 최상급. 자, 마지막. Of the 복수명사 주어 동사 최상급. 자, 그래서 앞에 of가 전치사가 나오는 게좀 독특하죠.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가장 어떠하다 이런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답은 B가 답됐고요. 120번. 자, 어휘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어법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For and between. 자, and가 상관이고 between이 있고 그래서 짝찾기. 자, A가 쉽게 풀립니다. 121번. 어휘 문제 딜레이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 이런 게 이제 형용사 한정적 용법의 어휘 문제죠. His delay. 그의 지체, 지연, 어떠한. 자, hasten? 이거는 주저하는 거예요. 그럼 딜레이가 주저가 돼야 되네. urgent. 그의 긴급한 딜레이겠어요? 긴급한 거는 도움 같은 걸 필요로 하죠. unexpected. 예상치 못한 지연. 자, C가 답. apprehensive라는 거는, 여러분, comprehensive랑 또 헷갈리는데요.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얘는 서술적으로 잘 써요. be apprehensive of. 그래서, 앞에 B를 붙여서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다, 걱정하다. concern about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2번. a solution. 자, 명사와 짝을 이룬 전치사의 문제로 푸는 게 맞고요. 이 문제는 제가 14강에 이것도 정리를 다 했습니다. 우리말에 해석으로 가면은 이게 끌리죠. 무엇에 대한 해결, 이런 거 같죠? 자, 대안의 얘기거리, 주제거리를 쓰기 때문에 the problem, 이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방향에 대한 어떤 이렇게 보는 쪽이죠. 그 방향 쪽으로에 대한 해결책. 근데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만약에 있다면, 그 solution to, 자, B가 답이에요. 전치사 to를 붙이는 거 exposure to, 어디에 노출, access to. 자, 이거는 어디에 접근. 이 동사일 때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바로 붙이지 전치사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라는 건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라고 여러분 간주를 하셔야 돼요. 23번. 오케이, 이것도 어려웠죠? 여러분, 얘를 예로 봤죠? rapidly로. 이렇게 해서 틀렸을 것 같아요. sales of tractor. 자, 이 뒤에 있는 판매. 농기구에 사용하는 트럭이죠. increase during the autumn harvest season에 올라간다. 판매가 많이 됩니다. 자, openly. 개방적으로.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자, approximately. 대략 올라간다. 이거는 숫자 수식 구사예요. 뒤에 숫자가 잘 붙죠? frequently 자주 올라간다. 이것도 안될것 같죠? 근데 자주라는 게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대개가 있어요. 보통 이때쯤에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빈도가 자주 일어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얘는 엄격하게라는 뜻이지 빠르게가 아닙니다. 시각적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오답의 함정이에요. 24번 갈게요. 자,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로 틀렸을 것 같아요. transmission to. 어디로의 전송 그랬어요? 자, 근데 앞에 지금 주어가 사람입니다. 14 people. 자, 이런 거다 제껴버려도 괜찮아요. 이런 거. 그래서 14 people이 고려가 됩니다. 자, 일자리에 고려가 된다면, 얘가 된다면 얘는 왜안 돼? 그쵸? 이런 거 동반 탈락. 일자리가 열려 있다는 얘기. 공석. 자, 공석은 또 in을 쓰지, to를 쓰지 않잖아요? 전치사 to가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advancement. 자, 제 교재 5강을 보세요. 그러면 얘가 명사에 이제 있는데 의미에 대한 어떤 다이어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의미 차이점을 거기다 적어 넣었는데 어드밴스먼트가 승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투니까 어디로의 승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125번.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고민했던 게 아마 잘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advise 할까, suggest 할까, propose 할까 이세개 놓고 고민했죠. 그죠? 우리에게 이거에 대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제안했다. 다 좋죠? 자, 근데 suggest는 something을 제안하다. 이것도 something을 제안하다. somebody 붙일 수가 없습니다. advise somebody 얘를 붙여야 돼요.
누구에게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줬다. 자, B가 정답. 126번. 자, 이것도 제 교재 8강에 보시면 있어요. 동사. 자, 26번 갑니다. 오케이. 자, olive oil for butter. 올리브 오일하고 버터는 여러분 요리 좀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체할 수가 있어요. 버터 없으면 올리브 오일 쓸수 있고 올리브 오일 없으면 버터 쓸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substitute. C가 정답이네. 대체하다. classify는 분류하다고요. modify가 수정하다, 조정하다, support 지원하다. 27번. 자, 이게 어법처럼 생겼는데 어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넣은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틀렸을 것 같아요. performer. 자, B로 틀렸죠. 그쵸? 왜냐면 encourage가 왠지 사람을 수반할 것 같으니까. 근데 encourage는 사람에게 투부정사하는 거를 격려하다. 그래서 이렇게 능동으로 되면 이게 수동이 돼서 somebody가 be encouraged를 받는 건데, 이렇게 투부정사하도록. 자, 이거는 지금 앞에 사람이 일단 와 있고요. 그쵸? 자, 디비전이 부서인데 부서의 수행자가 말이 돼요. 부서는 소유하려면 부장, 과장 정도는 돼야지. 퍼포먼스. 자, D가 정답입니다. 실적이 실적. 얘가 실적 있고 성능 있고요. 공연 있어요. 가산일 때도. 그래서 머기지 디비전, 담보, 새롭게 어과일드, 부사 PP 명사 이런 관계죠. 새롭게 인수된 머기지 저당 관련 부서의 실적에 의해서 회사의 매니저들이 동기부여를 받은 거죠. 28번입니다. 이렇게 어가 있는 경우에는요, 얘가 형용사예요. 그 make의 목적어가 우리가 여기 넣어야 될 명사가 아니라 make의 목적은 product입니다. 그래서 honorary of 배우세요. honorary of가 다수의란 뜻이에요. 다수의.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 너무 많아요. a number of, 많. a variety of, 다양한. 자, a selection of, collection of, range of 이런 것도 다 다양한 이런 뜻입니다. a percentage of 이런 것들. 29번 부사의 어휘 문제. 죄송해요. 자, although라는 요거 양보 그냥 넘어가지 말자 그랬고요. present gave plenty of presentation. 사장이 많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많은이라는 뜻과 이거에만 국한되게 설명했다. 이런 뜻으로 좀 상반이 돼야 되겠죠. formerly 예전에. worshipfully. 자, worshipfully 주의 조심스러운, 주의 깊은, 방심하지 않은, 경계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게 경계하면서 얘기를 했다겠어요? 자, 이거는 전치사의 뒤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뒤에 전면고리의 수식이 더 중점을 많이 둬요. 동사 쪽보다는. 일반 동사라 쓰면 동작에 대한 수식은 여기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eloquently. 자, 이게 설득력 있게라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다. 여러 가지 발표는 했어도 중점 둔게이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답이 D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130번 마지막. 자, 요거는 because가 일단 잡아줘야 되겠고요. 자, 숫자는 잘못 들어갔어요. 머지카트. 자, 요거랑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원인, 그럼 결과. 예산 삭감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가 뭐겠어요? Conducting a new research. 새로운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문성을 가지다예요? 자, 여러분 A로겠죠. 그쵸? 아니면 이거를 했죠. Reduction. 이거에 대해서 뭘 줄여야 되는 것 같죠? 그죠? Cut가 있으니까. Reservation. 이거 다이어입니다. 보류예요. 보류. 유보 보류. 그래서 예산 삭감이 보류를 맞는 거예요. 진행할 수 없다라는. 오랜 시간 수고하셨고요. 자,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시험 끝나면 그 시험에 대한 후기 특강을 또 올려드립니다. 그것 좀 보시고, 시험을 안 보셨어도 다음 시험에 내가 볼 문제들이 좀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잘 관찰하셔서 미리 좀 채점을 하셔서 내가 이런 문제는 맞히고 이거는 또 틀리네 이런 것들. 저도 오늘 이제 시험 보고 돌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시험을 안 보셔도 시험이 바로 내일인 것처럼 오늘을 보내셔야지. 그렇죠?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자,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일단은 20분까지 입실인데 보통 50분에는 문을 잠그니까 50분 이후에 넘어가면은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문자 서비스가 잘돼 있어서 몇 고사실로 들어가세요라는 문자를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 신분증 꼭 챙겨가시고요. 또 시계는 중앙방송 시계를 믿으셔야지 본인 시계는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 책상, 높이 이런 거 불편하면 좀 바꾸시고요. 의자, 책상 흔들리는 게좀 거슬리면은 종이 같은 걸 밑에 이제 넣으세요. 또 파트 1을 디렉션 풀기 전에, 그러니까 파본 보세요부터 파5를 먼저 풀어 놓으시고요. 자, 2는 훅 가요. 그렇죠? 딴 생각하다가 2는 집중하시고 답안지에다 바로바로 마킹하세요. 1, 2는 3, 4. 자, 마킹을 하지 마세요. 답안지에다 문제지에다가 문제 읽으면서 다 풀어놓고 1시 끝나면 답을 옮기세요. 그 다음에 5를 좀 10개에서 15개는 미리 풀어놓으세요. 파트 1 하시면서 혹은 파본 보세요. 디렉션을 보면서 만약에 그게 훈련이 안돼 있으면 하지 마시고요. 5를 많이 틀리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0점대 중후반 계신 분들 뒤에 3중집은 먼저 풀으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거꾸로 가세요. 도끼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5 나머지 문제 6 마무리. 그렇게 하시던가. 만약에 점수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면 5 중점적으로 잘 푸시고 그다음에 독해 순서대로 가시고요. 3중, 2중 같이 버리세요. 700점 학생들 어차피 다못 풉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점수 배점에 더 유리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5개가 ABCD가 아마 골고루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ABBBCCD 이렇게 찍으면 하나밖에 안 맞을 거예요. 뭐 운이 좋으면 2개 정도.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문제를 풀었다. 그게 A다. 그러면 그 다음은 A 가능성이 좀 적겠죠. 이런 것들. 좀또 이런 거 있다가 또 선생님한테 틀렸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제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시험 전날, 바로 전날이 아니라 몇 시간 전이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